안녕하세요, 오청자. 안녕하세요, 이청자. 여러분은 시청자. 아우, 주말하니까 또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날씨에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 하지 마시고. 고민 하지 마. 미녀와 야수. 사실 이번 영화는 디즈니가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하는데 원작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. 맞아요. 미녀와 야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그 평점을 조금 살펴봤는데요. 역대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역대급이다. 어릴적 향수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영화였다.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. 보고 나면 길 걷는 것도 재밌고 그냥 행복함. 행복함. 배우 역시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네, 엠마 왓슨. 해리 포터의 링가리움 라비오사. 엠마 왓슨 같은 경우는 이번 영화에서 벨 공주로 등장을 하는데요. 그냥 공주가 아니라 네. 똑똑하고 아름다운 공주입니다. 실제로 엠마 왓슨 씨가 똑똑하고 아름답잖아요.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완벽한 캐스팅이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미녀와 야수 영화에 디즈니 영화 최초로 게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. 그렇구나. 그래서 전 세계에 개봉을 해야 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. 말레이시아에서는 개봉이 좀 연기가 됐다. 러시아는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. 또 미국의 엘라베마 주의 한 극장은 아예 상영을 취소했다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참 관대요. 전체 관람가입니다. 아, 우리나라는 전체 관람가구나. 그렇구나. Thank you very much. 감사. 어쨌든 이번 주말에 우리도 같이 보러 갈까요? 좋아요. 그러면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야수 한 마리 데리고 오세요. 싫어. 두 마리 데리고